현대 명성 교회 관련해서 현재 진행도 엎치락뒤치락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며 현황이 뭐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 그리고 이제 대안을 대책을 어떻게 가면 이것이 잘 풀어갈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성 교회의 문제는 103회기 총회에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보고를 안 받았어. 그래가지고 여론에서 결의를 했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103회기 총회에서 모든 보고를 받아줬으면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런데 그 소위 여론을 이해가지고 보고를 안 받아버렸어. 여기서 문제 첫 번째 발생한 겁니다. 그게 잘못은 누구냐? 102회기의 총회장, 재계약 총회장이 자기 내에서 끝내야 될 걸 103회기 가져왔어. 그걸 가져오면 총회장, 이명숙 총회장이 그걸 갖다가 법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 여론을 떠밀려서 결의를 해본 거야. 거기서 문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는 재심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재심이 들어갔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재심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재심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 큰 딜레마에 빠졌지. 제가 총회장한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각하를 시키세요. 각하시면 끝납니다. 왜? 동남로의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것에 대해서 그게 위법이다 아니다. 동남로에 한 게 그렇게 따지잖아. 따지는데 각하를 시켜버렸어. 그러면 재심을 각하시켰으면 끝난 거잖아. 총회에서 재판한 거 그것만 남잖아. 그러면 이상이 없이 다 그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총회 헌법위원회 보고 재판국 보고 그 다음에 이런 보고를 우리가 잘못했다. 원위치로 돌리자. 그럼 끝나버려. 그럼 명성회도 아무 문제가 없어. 자, 결의가 우선이냐 헌법이 우선이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가 우선입니까? 헌법이 있으면 헌법이 우선이잖아. 2003년도 부천노예 사건이 헌법 규칙이 있는데 규칙을 무시하고 결의를 했어. 그래서 제가 9명을 다 무효화시켜버렸습니다. 이번에 똑같이요. 이 사건도 제가 총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혼자라도 103회기 총회 위법 결의한 걸 다 엎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총회가 무슨 망신이요. 그러니까 내가 총회장님 보고 각하를 시키세요. 그렇게 재심 재판국에다 얘기해가지고 각하를 시키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명성교회는 누가 그러더라고? 명성교회 보고 소송하라 하죠. 명성교회 왜 소송합니까? 명성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총회에서 위해를 가할 때 그때 반응을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총회 지금 현재 아까 남아 있는 거는요 동남로에서 김하나 목사 위임 목사 승리한 그것만 남아 있어요. 맞잖아. 왜 총회 재판 안 받았잖아. 안 받으면 동남로에 한 거 뭐 있어. 맞잖아요. 그런데 이걸 재심한다는 거예요. 재심 됩니까? 또 재판에서 뭐라고 총회에서 결의해서 안 받기로 해서 안 받아가지고 다시 받기로 하자 그러면 3분의 2 범위를 해야 돼. 그거 없었어. 전부 위법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위법이기 때문에 연대가 들어선 겁니다. 이거 지금. 자, 올바르면 우리 연대 뭐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 그러고 김동호, 김지철, 주성준 이런 사람들이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허위 사실 유포를 시키고. 자, 우리 물어봅시다. 그 명성계가 세습입니까? 청빙입니까? 아, 분명히 말해보세요. 제가 저 뉴스 엔조이 기자도 저한테 내 처음에는 청빙인 줄 알았는데, 세습인 줄 알았는데 청빙이라고 대답했어요. 가스벨트도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신도 회개하고 똑바로 시라. 세습은 그야말로 1인 지명에서 내놓는 거고 청빙은 교인들이 요청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거짓말합니까? 전혀 단어가 달라요. 재판으로 가면 판사가 뭘 보죠? 이 세습이냐 청빙이냐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허위사실 선전하고 막 유포를 시켜 그랬습니까? 그런데 총회는 가만히 있었어요. 이거는 총회가 엄청 통합적 교단이 정체성이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통합의 색깔이 있고 합동의 색깔이 있잖아. 그게 바로 헌법이야. 헌법이 훼손됐잖아. 그래서 통합적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바로 그래서 내가 통합의 정체성을 뭐냐 이런 물었더니 교수도 목사도 대답을 못하더란 말이야. 그 내가 나타났잖아 지금. 이번 찰나에 통합 정체성을 확실히 우리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어느 교단이면 그 교단의 정체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헌법이잖아. 각 교도면 다른 게요. 교리는 똑같아. 법이 달라. 법이 보면 교리가 있고 정치가 있고 권징이 있고 예배 예식이 있잖아. 그게 색깔이 다 달라. 그게 정체성이야. 왜 그 정체성을 모르나 이 말. 원래 교수도 우리 모르더라니까. 내거든 정말로 소 목사가 이제 나타나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몰라. 모르는 게 다 몰라. 목사들도 몰라. 정체성이 뭐죠? 통합은 원래 색깔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색깔이 없는 게 정체성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 목사님도 목사님이 정체성이 있을 거 아니야. 나라도 있고
여러분 삼성 현대 다 있잖아. 그 통합적 정체성이 뭐냐 물었는데 그걸 대답은 못하니까 교수도 못하니까. 그다음 무슨 뭐 갈빈이 어떻고 뭐 그다음 또 뭐 웨스트신 그건 똑같아. 한마디로 주체의식이 없고 여론이 떠올리는 그렇지. 그 말이죠 한마디로. 150개 넘는 이 장로 교단들은 교리는 거의 같아. 맞죠? 교리는 다 같아. 뭐가 달라? 그 뒤에 정치 권력이 달라. 그게 바로 정체성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더라니까? 그걸 교단 관련자도 모르고 신학교 교수도 모르니까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알면 이렇게 안 되지. 참 제가 하나님께서 그걸 발견하게 해주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거거든. 아까 그랬잖아. 일본 정체성, 한국 정체성, 중국 정체성이 있잖아. 통합교단 정체성이 뭡니까? 참 이래서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예, 잘 방송을 잘 해주시고요. 예, 예. 뭐 정말로 이거 좀 잘 해주셔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예. 그런데 앞장서야 되지. 한국교회를 죽이는데 기독교 언론들이 또 앞장서는 날이 많더라고. 내가 이제 조용해지면 CBS 가는 데서 다 다닐 거예요. 저 장신들 갑니다. 제가 가면 떴다 크면 좀 뉴스 거리지. 그때 좀 따라오세요. 아, 예. 진짜입니다. 그거.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